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추위도 물러가고 네. 이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날이 조금 풀렸어요, 다행히. 네, 좋은 아침인데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전시회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술 작품과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아트들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컨버전스 아트인데요. 그동안 반고흐전 그리고 햇새와 그림들전 등 다양한 컨버전스 아트전을 선보였던 본 다빈치가요. 이번에는 모네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 다녀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잔잔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불그스름한 빛. 빛이 이제 막 하늘에 물들일 즈음 그 빛을 비스듬히 받으며 고깃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르 아브르의 고향집에서 내려다본 항구를 보며 떠오르는 인상을 즉흥적으로 화폭에 옮겨 담은 화가 클로드 오스카 모네. 인상주의라는 사조를 탄생시킨 이 그림과 함께 오늘은 모네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만나러 떠납니다. 클로드 오스카 모네의 명화와 IT 기술이 만났습니다. 세계 최초 모네의 그림들을 컨버전스 아트로 구현해낸 모네 빛을 그리다 전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바로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후 팝아트, 앤디올의 작품도 나오기 시작하고 컨템포러리 아트처럼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아트들이 많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런 추세처럼 바로 이 컨버전스 아트는 미디어와 그리고 IT 그리고 명화를 결합한 융합 아트 전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컨버전스라는 이름처럼 바로 융합 전시, 컨버전스 아트 전시입니다. 쉽게 말해 컨버전스 아트란 오리지널 명화를 디지털로 변화해 영상 신호로 바꾼 뒤 대형 스크린에 투사해 보여주는 방식의 예술 작품을 말하는데요. 모네 빛을 그리다 전은 반고흐 햇새와 그림들에 이어 본 다빈치에서 감성 회복 프로젝트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는 전시로 약 60여 개의 프로젝터와 4m 높이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마치 모네가 살던 1800년대 자연 한가운데 그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생생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 미디어 아트가 처음에 원화 그림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원화의 순고한 깊이감을 훼손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오시면 더욱 주요하게 보실 수 있는 것은 그 화가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화 작품은 단 수점에 불과한 잠시 짧은 시간에 그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미디어 아트에서는 수많은 원화를 통해서 그가 살아온 생애와 맞물리는 그 당시의 감정 그리고 그때 그렸던 그림들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작가를 이해하기에 충분히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되는 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미디어 아트는 그 각 작품에 대해서 움직임을 줌으로써 그 미세한 그때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보실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큰 대형 스크린에서 보는 그런 압도감을 또한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분놀림과 중첩되는 색감. 본래 건조되는 데만 3-4일 소요되는 유화지만 모네는 이러한 관례를 무시하기라도 하는 듯 그림의 색이 마르기 전에 덧칠하고 물감을 섞어 사용해 그림 가까이로 가면 그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방식 때문에 모네는 출품작을 놓고 인상만 남는다라는 평을 받았지만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며 끝내 인상주의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네가 이러한 방식을 고수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네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빛인데요. 모네는 흑색을 배제한 빛에 따른 변화무쌍하고도 강렬한 색감을 강하고 거칠게 표현하며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네 빛을 그리다 전은 바로 이러한 빛의 화가 모네의 작품들을 총 8개 존으로 나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곧 색이다. 나는 오로지 붓으로만 말할 뿐이다. 클로드 오스카 모네의 말입니다. 이곳의 연출은 바로 빛과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5개의 그의 삶과 생애를 다룬 일반 존과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터닝포인트를 주었던 테마, 사랑과 그리고 오랑주리 그리고 루앙 대성당의 이야기가 담긴 세 개의 특별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 바로 루앙 대성당인데요. 모네는 빛의 변화를 시시각각 담아내며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3D 매핑 기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공간에 오시면 모네의 빛,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마련해 놓았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모네를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여성이 그린 듯한 밝은 색채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클로드 오스카 모네는 그의 극심히 불행했던 그러한 삶을 이겨내고 마지막 아름다운 삶으로 장식을 했던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한 다른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연인 까뮈를 반대한 아버지와 부딪혔고 미술을 시작한 이후로는 독특한 화풍에 손가락질을 당했으며 오랜 무명 시절의 좌절을 묵직하게 삼켜야 했던 모네. 하지만 결국 그는 빛을 창조해내기에 이르렀고 세상은 그의 빛을 인정했는데요. 표피적으로만 알았던 모네의 삶과 작품들을 바로 이곳에서 음악과 함께 이야기로 듣고 보고 만지며 그의 모든 흔적들을 고스란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네 빛을 그리다자는 오는 6월까지 계속됩니다. 네, 감성 회복 프로젝트란 이름이 왜 네. 그런지를 알 수가 있겠네. 네, 보기만 맞습니다.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감성 회복 프로젝트 전시를 세 군데 다 다녀왔는데요. 네? 이 다녀올 때마다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시면 모네의 작품들을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미디어 아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림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 나온 기독교 신간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잘 나가던 CEO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다 어느 날 가정생활과 사업이 모두 무너져버렸던 저자 오스힐먼. 그때 한 사람을 만난 저자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의 동일한 패턴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이 책에 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있으신가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이 책과 함께 만나보시죠. 이 세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목회자 김성중 목사의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입니다. 총 7장을 통해 고민 많은 2020 세대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지침을 멘토링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멘토가 바로 옆에서 따뜻하게 이야기해주는 듯한 성장 안내서라고 합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성도들과 나눴던 아름다운 영성의 문장들이 책으로 엮였습니다. 특히 이 책은 독자들이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필사하면서 매일의 영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고백들과 성경 구절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저스 콜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사라 영이 역경 속에서 자신에게 소망과 위안을 안겨주었던 성경 말씀을 현실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로 끄집어내 책에 담았습니다. 150개의 묵상글과 함께 소망에 관한 성구 50개를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 깊은 묵상이 어려운 날 잠시 이 책을 꺼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